이재영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아, 이재영의 득점. 바로 결정을 내고 있는 이재영입니다. 이재영 선수가 1세트 2득점. 서브 강하게. 서브 득점. 서브 에이스를 만드는 이재영입니다. 1세트 분위기는 이 백토스 문정원 블로킹 이재영. 이재영이 문정원에 스파이크를 1인 블로킹 막아냅니다. 1대1 상황이지만 이재영 선수가 워낙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또 막아주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세다 박정아 받아내는 이재영. 이재영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이재영의 득점으로 5대3. 사실 지금도 완벽한 스텝을 잡지 못했거든요. 네. 본인의 테크닉으로 결정을 했네요. 이재영 성공입니다. 이재영의 득점. 이재영 선수를 보시죠. 지금도 빼개를 뛰고 기다리지 않고 시간차로 결정을 내고 있는 이재영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각으로 때립니다. 맞습니다. 선수가 아주 높지 않게 올려줬기 때문에 힘을 완벽하게 싣고 있는 이재영입니다. 네. 되고 있는 한국생명 이재영 득점 연속 득점입니다. 서브 이재영의 리시브. 이재영 스파이크 성공. 지금도 나가서 힘을 실어서 퀵오픈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때렸기 때문에 네. 수비수들이 지금 완벽하게 이재영 선수 코스를 읽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웃숲이 좋아요. 리그 이재영 다시 한 백업 때 박정아 받아내는 이재영. 이재영의 공격 성공. 터치.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재영을 그냥 놓고 쓰지 않습니다. 네. B 뒤에라든지 B 사이로 지금 계속해서 이동 공격을 하고 있는 조성아 세터예요. 중요하죠. 이재영의 백어택. 그래서 김미연 조성아 올려주고 이재영이 때렸습니다. 맞고 나갔다는 터치아웃. 터치아웃 득점 전영아 주심 터치아웃을 선언합니다. 살짝 떨어뜨리는데 이재영 좋은 수비. 이재영의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마지막 때리는 손목이 빨랐기 때문에 리세이브 한국생명 공격 이재영 뜹니다. 때립니다. 꽂힙니다. 득점. 좋아요. 저런 모습이 이재영 선수의 이제 트레이드 세터 이재영을 아끼면 안 돼요. 네. 일단 올려줘봐야 돼. 백어택 이재영. 아, 꽂힙니다. 올려주고 백어택 이재영 맞고 나갔죠. 이재영의 터치아웃 득점. 이재영 선수도 살아나네요. 네. 수비 이후에 반격 과정에서 결정을 나면 1득점 이상의 분위기를 가져가고 특히나 이런 어려운 공격에 득점이 나온다면 분위기는 네. 업될 수밖에. 스파이크 이재영 받아냈습니다. 먼저 터스로 이재영에게 스파이크 역시 이재영은 이재영입니다. 아, 결정력이 있어요. 네, 중요할 때 네. 본인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덤덤하게 경기를 풀어갑니다. 네, 동시합니다. 이재영의 공격 성공! 깨끗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앵글샷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브로커라든지 수비수들은 그쪽을 지키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재영 스파이크! 반대각이에요. 기대한 수비 백어택 이재영 트러퍼 이재영이 성공시키는. 아, 이재영의 정말 좋은 공격이네요. 지금은 지금도 조성아 세터의 볼이 갑자기 꺾였거든요. 타점을 네. 잡을 수 없게끔 볼이 반대로 가는 거 보이시죠. 그것을 또 범실 없이 코트에 넣고 있는 이재영입니다. 내고 도로공사 이번에도 하튜 스파이크. 아, 수비되자 하튜 스파이크 달려내면서 한국생명의 큐펜 백어택 이재영 성공. 기습적으로 이재영을 잘 봤네요. 이재영을
왜 승부사라고 하는지 증명해 네. 보입니다. 나와야 될 때는 또 이재영이 보이고요. 네. 긴 랠리를 끝내는 이재영입니다. 한국생명의 기회 백업해 이재영 성공! 긴 랠리를 끝내는 이재영입니다. 다시 동점을 만드는 이재영 23대 23 이재영에게 스파이크 직선 3번 뷰스 이재영의 스파이크 아, 직선이죠 이재영 선수가 재편 결정전 1차전을 끝 이재영의 첫 공격은 블록 아웃. 지금 이재영 선수 굉장히 산뜻하게 득점을 해줍니다. 그렇죠. 서브 이재영을 향했고 언더코스 이재영 스파이크 통합니다. 이재영. 좋네요. 네. 오늘 컨디션 상당히 좋아요. 네. 사실 세팅이 아니라 지금 언더핸드로 올린 볼을 저렇게 각도를 낸다는 것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이재영 스파이크 직선타!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고 네. 이런 거거든요. 블록아웃 득점에 이재영 띄워줍니다. 이재영 올려주면서 이재영 스파이크 득점 이재영 3포인트를 만드는 흥국생명 지금은 정말 칭찬을 안 할 수 없는 각도입니다. 네. 하이볼인데도 지금 앵글샷을 때리고 있고 오늘 이재영 선수 점프 자체가 다른 날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임팩트 상황까지도 완벽한 이재영이네요. 이재영이 역시 오늘 좋은 컨디션 1세트 25대 23으로 흥국생명이 1세트 이재영이 1세트 끝냈습니다. 네, 이재영 선수 좋은 활약이 있었고 이재영! 아, 좋아요. 네. 점차 추격 기회 김양우의 이재영 이재영 득점 빨라요 지금 이런 부분인 거죠 김다솔은 이재영에게 이재영 김다솔 어디로 계속 이재영에게 브로커! 김다솔이 들어와서 이재영만을 일단 활용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컨디션 좋네요. 예. 타점 보세요.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이재영! 김다솔이 이재영에게 득점 성공! 1차전에서도 이재영을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니라 이동 공격을 하면서 상대 수비 자리를 현혹시켰거든요. 예. 신영경 받고 이재영 몸을 날립니다만 이재영 득점 어디선가 이재영이 항상 나타나요 그렇죠 전희도 그렇고 호위도 그렇고 이재영이 어느덧 나타나서 득점 챔프 3차전 5세트 가나요 5세트 가는 챔피언 결정 3차전 4세트 25대 10 이재영 선수 아, 지금 홈시야가 그러다가 네. 뽀뽀했어요 네. 그만큼 5세트의 첫 득점은 중요하고 네. 그냥 예쁜 거죠 같은 팀으로서
박재영 선수 정말 잘 때려줬습니다. 예. 이재영 블로커. 지금 이재영에게 가는 볼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지금 막지 못하고 있는 배윤아 파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화의 연타성 내리기런입니다. 김혜란과 이재영 약간 겹쳤고 스파이크 이재영. 야, 이재영 선수는 확실히 올 시즌 성장했습니다. 네. 세팅된 볼이 아니거든요. 본인 앞에는 배구 천재 배윤아가 있었거든요. 네. 그 높은 브로킹을 무색하게 어디로 또다시 이재영 득점. 이재영. 자, 이재영 선수 5세트의 득점 폭발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재영을 향했고 조성아가 받고 스파이크. 이재영 30득점대. 이재영 오늘이야말로 이재영의 날이네요. 네. 끝까지 타점이 떨어지지 않고요. 네. 점유율 자체도 굉장히 많은데 에이스 역할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재영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쁘게 때립니다. 이재영 득점. 자, 이재영에게 블록 맞고 나갑니다. 역시 절대 기다리지 않는 이재영입니다. 예. 이전에 조성호 세터에게 사인을 줬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지금 기다리지 않고 세터 쪽으로 잘라 들어오는 시간차를 준비하고 있었던 이재영이었거든요. 그렇죠. 명량. 네. 이재영이 받고 박도 스파이크. 이재영 뒤를 맞추면서 박정환 들어나. 들어나. 또 이재영 가나요? 역시 또 갑니다. 13대 9 파투와 이재영이 대결해서 이재영이 지금까지 승리. 13대 9 흥국생명이 두 점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이재영 선수 끝까지 집중을 잃지 않았고. 예. 중앙 이재영 맞고 나갑니다. 다시 두 점차 추격. 조성아 세터가 후위에 있는 이재영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2차전에서도 후위 7득점이 있었던 이재영이요. 이재영 쳐내기 시도 맞고 나가는군요. 매치포인트를 만드는 이재영. 이재영과 파트의 공격 대결. 이재영 득점. 이재영 선수가 나쁜 볼인데 지금 잘 처리를 해줬네요. 네.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길게 길게 스윙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승하는 이재영에게 이재영 파트 맞고 또 가나요? 또 갑니다. 이재영 득점 20득점째. 코스가 다양합니다. 네. 한 번은 깊게, 한 번은 반 대각. 오늘 경기 첫 득점 이재영. 이재영. 왼쪽 강타. 시석공. 임영웅 수비. 자, 양팀의 집중력이 좋아요. 시석공 다시 한번. 결국에는 득점. 그렇죠. 이재영. 이재영 선수가 이제 또 살아나면요 흥국생명 굉장히 무서워지거든요. 네. 때렸어요. 직선 득점. 그렇죠. 지금은 뒤에서 공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에 브로킹이 잘 안 보인 상황인데. 네. 이재영 선수가 센스 있게 처리를 잘 해줬. 이재영의 공격. 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번 공격이 중요해요. 중요한 득점에
이재영. 그렇죠. 중요할 때 또 반드시 에이스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네. 왼쪽 스파이크 득점. 역시 이재영 선수예요. 앞서서는 좋은 기회. 찬스. 자, 박주가 끝이다. 받아 올리는 이재영. 이재용 선수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재용 선수가 이렇게 살아나면 흥국생명이 지금 4점 차이밖에 안 나고 있잖아요. 네. 1세트 때도 괜찮습니다. 파수야 이재용의 공격 대결. 들어갔죠. 득점 성공해 이재용. 이재영 선수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김다솔 타이밍 좋아요. 그렇죠. 득점입니다. 네. 선수 두 점 차이. 사이드쪽으로 스파이크 득점. 네. 이재용이 견디고요. 카운터로 파고듭니다. 터치아웃됐습니다. 네, 이재용 선수 굉장히 바쁠 거예요. 네. 지금 서브도 받고요. 또 이동을 해서 공격까지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쫓아가지를 못하는 위치. 프리전 쪽으로 볼은 떨어집니다. 볼을 묶었고요. 회의 공격. 안쪽. 네. 하지만 마지막에 집중력이 올라가고 있는 흥국생명이고요. 네. 포트볼. 코치 안쪽. 뚫어냈어요. 뚫었어요. 네. 지금 조성환 선수도 어쩔 수 없이 이재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브로킹 앞에도 지금 정대웅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떴는데 이재영 선수가 이걸 또 뚫어냈습니다. 이재영 스파이크. 코치 안쪽. 굉장히 깊은 각도로 뚫어냈고요. 지금 본인이 받고 본인이 해결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들었군요. 이재영 선수는 지금 본인과의 싸움 중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이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번엔 이재영 스파이크 득점. 역전! 역전! 그렇죠. 이재영 선수가 그만큼 득점하기 쉬워집니다. 그렇죠. 일단 잘 갖다 대겠습니다. 페인트. 그렇죠. 잘 봤어요. 낙엽 빠르게 득점. 그렇죠. 낙엽 빠르게 득점. 실이 빠르게 가져가기 때문에 배우나 선수의 손이 미쳐 들어가지 못했고요. 네. 맞고 나갔어요. 네. 시간 차서 있습니다. 이번엔 이재용 스파이크 득점. 역전! 역전! 있습니다. 자, 볼까요? 아, 초 맞았네요. 네.